안녕하냐는 말로 시작되는 뒤에 모두 낸 또 뻔히 하는 말을 준비해 내가 그려둔 그림을 보고 좋다기에 그 뒤에 가려진 그림이 궁금해 내가 듣기엔 일단 칭찬을 한 후 지갑을 했을 거라고 만두 했을 내가 얼마짜리 그림파냐 물어 딱 보면 알아 이 새끼는 몰라 반할 반두 지가 이런 컨셉을 내게 원한다지 했으면 참 그려주면 부족하다 하지 근데 말로 설명 못해 눈이 멀은 병신이 주제도 모르고 뭘 좀 알아본다 하지 해서 어떻게든 그린 쓰레기 컨셉을 사여 노래 나왔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지 네 앨범은 친부 먹어버린 애 새끼 앨범 커버 너네 잘 되겠니 난 여전히 더 천천히 걸어가지 여러가지 겪더니 더 잘하지 좀 간단히 난 너 같은 거 무시하고 잘 가지 난 여전히 더 천천히 걸어가지 여러가지 겪더니 더 잘하지 좀 간단히 난 너 같은 거 무시하고 잘 가지 난 기술자 돈 이술자 아니냐 따라나 주려고 온 것이 아냐 근데 뭐냐 걔도 상관은 아냐 근데 나를 건드리면 사라져 아냐 너네 시키는 대로 나 그려주면 난 그냥 아리스트 아니고 프린터나 복사기나 되는 거지 네가 나를 그런 거지 병신으로 보고 있으면 눈이 멀은 거지 한쪽은 어두워 한쪽은 궁해 I know you knew it you know what I knew it 처음에는 무슨 니네 모르면 조용해 우린 그냥 그림이나 그려준 후에 앨범 커버 아리스트 해봐라 너나 백날 트위터 변태 커미션을 받는 게 100배나 왜 당하고만 있어 내 병신들한테 두드려놔봐 신호처럼 해봐겠어 난 여전히 더 천천히 걸어가지 여러가지 겪더니 더 잘하지 좀 간단히 난 너 같은 거 무시하고 잘 가지 난 여전히 더 천천히 걸어가지 여러가지 겪더니 더 잘하지 좀 간단히 난 너 같은 거 무시하고 잘 가지 몽골레 형제니 언제부터 내가 형제니 병신아 종으로 말아 핑계 대체 언제니 너 같은 건 나 너만은 뭔지니 이번 년 동안에 성공한다면서 새끼야 그건 언제니 이 새끼는 맞아 대사대기 장소는 국정원 401호 비쳤던 또 만들었고 많이 참았고 그때는 아무리 봐줘도 비참한고 였지만 난 여전히 잘하고 멍청한 새끼들 속에서 멍청한 짓으로 통하면 어쩌면 현명한 짓 날 보고 모른 척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돌려도 뻔뻔하지 여전히 나 원하지 만들고 싶어 난 좀 변하니 지금 난 굶주림만 면하지 쟤들은 절대로 안 변하지 한번하지 내가 너 생각했으면 절대로 말리지 멍청하지 어차피 뭐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으니 오늘도 난 일하지 여전히 더 천천히 걸어가지 여러가지 겪더니 더 잘하지 좀 간단히 난 너 같은 거 무시하고 잘 가지 난 여전히 더 천천히 걸어가지 여러가지 겪더니 더 잘하지 좀 간단히 난 너 같은 거 무시하고 잘 가지